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고리야.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요. 나랑 놀아줘요. 나는 고라파덕이에요. 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파트 2로 돌아왔습니다. 짠. 이제 어느 정도 굳었어요. 굳었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헤드 상단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원래 고라파덕이 깃털이 이제 3개가 이렇게 나있죠. 실제 도도 깃털로, 여기 심어볼까 합니다. 심을 자리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이렇게 넓게 뚫어주었어요. 여기다가 깃털을 심고 점토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야, 네 동생이다. 부리가 똑같네. 완전 네 동생이야. 자, 우리 파덕이 이제 발을 만들어줄 거예요. 발 모양을 한번 잡아 볼게요. 발이 두 개가 나왔어요. 발이 같은 양으로 나왔으니까 좀 주물러도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진짜 오리지널 새 깃털이니까 요걸로 예, 고라파덕 그 깃털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깃털이 세 개가 이렇게 좀 벌어져야지 모양이 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형적으로는 꼬리까지 해가지고 완성이에요. 다 마르면은 샌딩을 조금 한 다음에 채색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다가 라이트 옐로, 좀 밝은 노란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자, 뿌리하고 발하고는 같은 색이거든요. 같은 색인데 약간 베이지 컬러. 이런 느낌. 눈에도 화이트를, 지점토가 밝은 흰색이지만 그래도 화이트를 한번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라파덕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색깔을 칠하니까 예쁘죠? 머리는 도도 깃털. 도도한테 감사해야 돼요. 도도야. 털을 같이 공유한 사이라고. 털을 같이 공유한 사이라고나 할까? 도도 깃털을 빌려가지고 털을 나눈 사이라고나 할까? 응? 털은 물보다 진하다고. 응? 우린 형제야. 자, 요렇게 고라파덕, 요렇게 고라파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도 안녕. 안녕.